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북해도를 가면 평균 기온이 한 23도, 낮 기온이 13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쾌적하게 여행할 수가 있죠. 일본 말로는 홋카이도. 제가 홋카이도를 처음 낚시를 가본 지가 벌써 한 2015년? 16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누군가 올려놓은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서 그 지역을 찾아내고 또 숙소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북해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이거 북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 낚시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뭐 그쪽에 있는 상황도 잘 모르고 또 운전하는 것도 또 불편할 수 있고, 뭐 젊은 분들이야 그냥 뭐 가서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봤을 때는 좀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본 북해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본 낚시 한번 갔다 오면 국내 낚시가 약간 좀 시원찮게 느껴지는 그런 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일본 계류나 강이나, 그러니까 레이크, 호수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을 많이 풀어놔요. 뭐 자연 양식장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물고기를 풀어놓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생하는 애들도 있고 풀어놓은 애들도 있고 대부분 사이즈가 또 크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낚시를 해가지고 손맛 한번 보면 국내 계류, 야, 이런 사이즈들 보려면 동남청이나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에 제가 처음 낚시를 갔을 때 사진 한 장을 가지고서 이제 그 지역을 찾아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 아칸 호수가 이제 아메마스로 되게 유명하고, 아칸 호수에서부터 이제 그 지류를 따라 내려오는 그 물 사이로 이제 송어들을 엄청나게 풀어놔서 거기 진짜 관광객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즐기곤 합니다. 근데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호텔 사진이었어요. 호텔 뒤편이 포인트인데 그 호텔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서 그 포인트를 찾아낸 거지. 정말 아무도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낚시를 했고, 처음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일본인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잡질 못하니까 오셔가지고 미끼 뭐 써야 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울리버거를 제가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갔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큰 울리버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스티뮬레이터도 큼지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 여행을 첫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해마다 뭐 한두 번씩 낚시를 가서 그 아칸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고 돌아오니까 점점 지금 익숙해진 거죠. 벌써 한 2016년이면 8년 정도가 흘렀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적도 있긴 하지만 해마다 다니긴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거 일본 낚시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 비용이 얼마나 들지? 좀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즘 엔화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엔화가 850원 정도 하죠. 제가 지난번에 낚시 왔을 때는 905원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총 경비를 토탈해 보니까 138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5박 6일에 138만원. 보통 800원대라고 한다면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11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제 항공료가 한 33만원 정도 했어요. 일단 제가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구시로로 가서 이제 그런 하나의 경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오비로 가는 경로. 근데 비행기 값은 뭐 철도 건널목이 30만원이면 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 30만원 33만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숙박비. 숙박비는 제가, 저는 낚시하는데 비싼 호텔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숙박에 들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편이라 웬만하면 저는 텐트에서도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는 동방관. 동방관이 5박 6일에 37,000엔. 시속 50km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만원 정도 되는 거죠. 40만원. 그렇게 해서 항공료 33만원, 숙박 40만원. 그래서 73만원이 숙박과 비용, 비행기. 그래서 73만원 이렇게 두 개. 자, 동방관. 이게 한 가지 홍보를 해드리면, 동방관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 화장실이나 이런 방들은 좀 노후가 돼가지고 이게 다다미 방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청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찝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문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다다미 방 위생상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V 이런 것들 굉장히 작아서 뭐 보기 힘들고, 사실 뭐 일본에서 TV를 보면, 저도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잘 알아들 수가 없어서 켜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지. 그러죠. 화장실은 예전에 화장실이 조금 냄새도 나고 불편했는데, 교차로 신호 위반 및 제한 속도 시속 50km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동방관 사장님이 히로유키상이라고 되게 할아버지 다 되셨는데, 제 동영상에도 많이 나오시고 같이 낚시도 많이 갔는데, 그분의 아들하고 며느리가 오셔가지고 감속하세요. 지금 그 동방관을 이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도 새로 고치고, 또 욕실 고쳐서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욕실은 뭐 따로 없고요. 거기 온천을, 이제 그 아칸 지역이 온천지대여서 물이 굉장히, 온천물을 어디서나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관 안에 있는 이제 그 뭐 목욕탕? 거기 이용하시면 되고, 씻는 거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뭐 근데 씻는 거는 아무 때나 씻을 수 있었나?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나? 아마 시간 제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방관 안에는 이제 씻을 수 있게 옷을 잘, 또 뭐죠? 이거 기본 뭐죠? 아무튼 온천 즐기는데 입는 옷, 그 옷을 입고서 가서 온천 즐기고 와서 그런 방식. 씻는데도 문제 없다. 뭐 그 다음에 먹는 게 그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 지역도 굉장히 고령화, 그리고 밖으로 이주가 굉장히 많이 했는지 곳곳에 문 닫는 가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저희 이제 가는 형님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일본에 살다 오신 분이 이제 스나크라고 해서 스낵 바, 그러니까 그 술 먹는 그런 주점이죠. 주점을 찾았는데, 예전에 거기 스나크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밤에 여는 술집도 한 개인가? 한 군데 찾아내가지고 거길 갔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술 먹는데 열악합니다. 진짜. 아, 그리고 일본어 잘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좋은 안주도 좀 시킬 수가 없고. 아무튼 그런 점이 좀 불편했고. 약국 같은 거는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 있는데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관. 그래서 조식하고 석식을 포함한 금액이 37,000엔이었어요. 40만원 돈. 돈이 얼마나 저렴해요. 그쵸? 아침, 저녁, 뭐, 만원씩만 계산만 해도 2만원에 5일이면 10만원인데, 숙박비만 그러면
어? 그 정도 포함해서 가격이라면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전 주로 동방관에서 머뭅니다. 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까 말했듯이 항공료 33만원, 동방관 40만원, 그래서 73만원. 거기에 이제 렌탈 해야죠. 자동차 렌탈. 차 렌탈은 저는 이제 구시로공항에선 3분 거리에 그 렌탈 샵이 다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차 빌렸던 게 38만원 정도 됐어요. 38,000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뭐 반올림하면 40만원 돈. 그래서 렌탈 40, 방 40, 그 다음에 그거 뭐냐 비행기표 30 해서 80에 30이니까 110만원이 이제 여행 경비가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밖에 뭐 이제 뭐 저거 기념품 제가 이제 주로 거기 가면 사오는 거. 아,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렌탈에 관련돼서 일본 자동차 렌탈 관련돼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핸들이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 차선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전하시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굉장히 헷갈리니까 근데 뭐 누구나가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한 시간 정도만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고 집중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운전하고 다니는데 무리 없고. 그리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몇 번 다른 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서 부딪힐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해도 분들은 굉장히 좀 여유롭게 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막 빵빵거리고 막 화내고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요. 운전은 걱정할 필요 없고 차들이 워낙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것 말고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행선지를 찍어야 되잖아요. 차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 나와요. 한글로 다 돼 있고. 우리나라의 그 소비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다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찍고 가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가끔 이게 구글 지도를 가지고서 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 이거 자동차 내비가 아 이거 자꾸 우회라고 하는데 이거 직선도로로 가면 이 구글 지도에 의하면 딱 그 길로 가면 딱 맞다고 하는데 얘는 자꾸 딴 데로 가라는 거야. 근데 전적으로 그 차량 내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믿어야 되냐면 제가 몇 번 가서 운전을 하다가 이 내비 안 믿고서 구글 맵으로 찍고 가다가 아니 이거 지금 막 앞에 공사 구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길이 끊긴 적도 있어요. 구글 보고 가다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일본 내비 꼭 믿으셔야 되고 맵 코드 같은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 맵 코드 입력하면 나오고 전화번호 입력하면 딱 위치 파악해서 잘 가줍니다. 그래서 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뒤면은 어느 정도 다 적응하시고 또 내비 찍고 가시면은 다 어디든 찾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그러면 차량 걱정 없고 비행기 잘 타면 되고 비행기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리어 보내는 거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보낼 때 뭐 25kg 뭐 비행기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그런 게 있고 낚싯대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낚싯대 캐리어에 안 들어가는 그 크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싸가지고 맡겨야 되는데 이 일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낚싯대가 2절이에요. 그 아는 형님이 2절짜리를 갖고 왔는데 이것을 싸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건 스포츠 용품이다 이거야. 그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 그때 20만원이었나?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낚싯대인데 왜 20만원을 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골프채 같이 생겼기 때문에 골프채 보내는 비용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웬만하면 낚싯대는 2절짜리는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캐리어 큰 거에는 이 대각선으로 낚싯대 넣으면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패킹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경비는 이제 110만원 정도가 나왔죠. 거기에 이제 뭐 가서 아칸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 아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칸에 가시면 또 기념품들 사올 게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그 아칸에서 자생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서 깎아 만든 송어 목각, 송어도 있고 뭐 아메마스도 있고 뭐 산천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거 사서 장식. 거기서 파는 목각들 중에는 이제 비싼 것들이 있는데, 비싼 것들은 물고기 전체가 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싼 것들은 반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칠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크기에 따라 또 가격도 다르고, 크기가 큰 것들은 막 2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갖고 와? 갖고 올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기념품 비용은 한 20만원 해서 책정에 놓고, 그러면 110만원에 기념품, 20만원에 13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나크, 자꾸 스나크라고 하는데 그 형님이 자꾸 스나크라고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스낵이라고 해서 이 잡담하면서 뭐 술을 마신다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술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 홋카이도에 가시면 제일 사야 될 거는 남산 사케. 이 남산 사케 굉장히 유명합니다. 준마이 다이긴조, 그러니까 최고 상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사케라고 한다면 이 각 지방들마다 쌀이 어떤 데서는 추운 데서 잘 자라는 벼가 있고, 어떤 데는 따뜻한 기후를 맞고서 자란 벼가 있고. 근데 이 북해도 하면 그 쌀이 유명하고요. 일본 쌀 고시이카리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그 쌀로 만든 부케도 남산 사케, 이거 세븐일레븐이나 가시면은 굉장히 다 저렴하게 사서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술값은 저는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책정해 놨고, 거의 매일 같이 저녁에 동방관에서 온천하고, 그 다음에 온천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사케 마시고. 또 일본은 또 고구마 소주 굉장히 뭐 유명하죠. 고구마 소주로 해서 고구마 소주 5에다가 물 5를 섞어서 미즈와리 그 술 딱 마시고. 또 그것도 저는 이제 술 먹을 때 딱 그 뭔가 표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한 캔을 완샷을 합니다. 일본의 삿포로 맥주. 크, 좋죠. 삿포로 맥주를 사서 딱 한 캔 들키고, 그 다음에 사케로 한 두세 잔 먹고, 그 다음에 미즈와리로 고구마 소주에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심심하면 이제 점점 낮은 도수에서 상위 도수로 가면서 나중에 양주 같은 것도 섞기도 하고. 근데 술은 원래 좀 일가견이 있게 먹어야 돼. 일관성 있게 먹어야 머리가 덜 아프죠. 아무튼 술 비용해서 이렇게 하면 저 지난번에 138만원 정도 들었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한 20만원 30만원 해서 160 정도, 5박 6일에 160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님하고 빠찡코에 들려서 빠찡코를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이제 일본에 사시면서 이제 빠찡코를 하면서 이제 그 지하철을 타시면서 여행을 그 떠난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도장 깨기처럼 다음 역에 내려서 그쪽 빠찡코 해보고, 거기서 돈 딴 걸로 또 다음 역에 가서 또 하고, 그걸로 여행 경비 충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도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정착점은 다 잃는 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본전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만큼 빠찡코를 또 잘 아시고, 또 그 일본에 사시면서 또 아시는 분이 그 빠찡코 업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대한 구조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빠찡코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뭐 화려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 대체 여기서 어디를 앉아야 되는 거야?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 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갔다면. 근데 이제 그 형님이 딱 들어왔자마자 저기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저기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아무튼 뭐 저를 끌고서 갔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 높은 거 말고 낮은 게임을 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쟤를 앉혀놓고 일단 구슬이 돌아가면 그 구슬을 무조건 그 어떤 구멍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잡고 있으면 된대, 레버를. 그래서 신나게 잡고 있었죠. 그래서 잡고 있는데 구슬이 막 돌아가면서 뭐 폭죽도 터지고 뭐 물고기가 막 맞춰지면서 뭐 빠밤빰빠밤 막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좀 감이 좋긴 한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가 터지는 자리였던 거야. 아무튼 그 자리가 터지는 자리였는데 더 딸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항에는 가야 되겠고 해서 이제 급하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때 딴 금액이 한 5만원? 6만원 됐어요. 굉장히 높은 금액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빠찡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장소인데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문을 열고 빠찡코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자리들은 대부분 터진대요. 왜냐면 거기가 터져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빠찡코를 시작했을 때 그 약간 좀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서 더 오래 앉아있고 더 많이 돈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전문가는 역시 다르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는 시장에 들려가지고 회덮밥을 먹었어요. 뭐 북해도 가면은 이제 털게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털게 맛있습니다. 비싸기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덮밥, 회덮밥을 둘이 같이 먹고 또 라멘집 가서 또 일본 또 라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소라멘. 미소라멘이 이제 된장라멘인데 이제 기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느끼한 맛 원하시면 이제 돼지기름 들어간 거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50만원 정도 쓰고 왔죠. 이제 나름 재밌습니다. 또 일본 한번 갔다 오면 재밌고. 그때 가기 전에 이제 훅을 집에서 묶을 시간이 없고 또 이제 대형 훅들 같은 게 올리버 같은 경우에는 한 7번 뭐 4번 5번 이런 것들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저는 아담스 플라이에서 스티뮬레이터하고 그 올리버거 훅을 샀습니다. 그때 가장 잘 먹었던 거는 대형 올리버거 훅하고 스티뮬레이터. 굉장히 기가 막혔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괜찮았던 거는 애우묵이었어요. 애우묵. 그때 애우묵 훅을 제가 17번? 18번짜리를 묶어갖고 갔는데 그때 라이즈가 있는 장소에 애우묵을 딱 떨기니까 그때 진짜 자연상 큰 놈 잡혔는데 너무 성급한 나머지 터졌습니다. 그랬고 저는 그때 뭐 낚싯대는 4번 로드 갖고 갔어요. 뭐 예전에는 5번 로드 갖고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뭐 나름 머리가 컸다고 이게 뭐 무거운 낚싯대가 좀처럼 몸에서 잘 받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뻣뻣한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미디움 패스트 액션인 루프크로스 S1을 4번 로드를 갖고 갔는데 뭐 터짐없이 잘 잡혔고 그때 이제 4번이랑 3번도 갖고 왔습니다. 3번도 그 낚싯대 쉼새가 좋으니까 스캇 낚싯대 좋으니까 굉장히 그 물고기 잡았을 때 그 희열이 이제 몸으로서 다가오는 하지만 놓칠 수 있다는 거
놓치는 게 아깝지 않으신다면 충분합니다. 자, 악한 계류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됐나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겠죠? 비용적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으려나. 아, 악한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악한은 굉장히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그리고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돼요. 그게 하루에 1500엔인데 1500엔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하루 동안에 낚시할 수 있고, 그 낚시 라이선스는 뭐 편의점에도 팔고 뭐 동방관 숙소에도 파는데, 동방관 숙소에 사면 조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요. 뭐 10장 단위로 해서 사야 할인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없다고 해서 굳이 낚시 뭐 그 라이선스 사러 가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낚시를 하고 서 있으면은 거기 징수원이 다가와가지고 라이선스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돈 준비해 놨다가 구입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다. 아니,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분이, 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악한 계류가 굉장히 좀 길이가 긴데, 고기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 다 알아봐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다 찾아와서 징수하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거기 지금 북해도에서 라이선스를 사서 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관리형 낚시, 그, 계류 낚시터.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는 물이 좀 많았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 그래도 낚시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 그 관령 낚시터기 때문에 그 송어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뭐 50, 60짜리도 막 있고 그럽니다. 물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근데 내욕을 물지 않아. 얼마나 많이 침을 맞았는지 물지 않고요. 그리고 기형도 많고, 예전에 제가 5, 6년 전에 갔을 때는 좀 애들이 생생했는데, 이 송어들도 그 안에서 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바늘에 찔리면서 고령화가 됐겠어요. 잡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많이 노화가 됐다. 그리고 새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풀어놨던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물고기의 그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퀄리티가 예전만큼 좋지 않았다. 그런데 자연화 돼가지고 그런 애들이 곳곳에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이 라이즈를 하고요. 그 라이즈를 하는 순간에 포착해서 딱 잡으면은 굉장히 느낌이 좋고 또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 악한을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악한 호수에서는 이제 아메마스 시즌이 5월하고 6월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잡기 힘들고, 그리고 5, 6월 달에는 제가 6월 달에 갔었는데, 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몇백 명이 거기 몰려가지고, 야, 장관을 잃어요. 그 와중에 뭐 부두가에서도 잡고 뭐 사방팔방 온갖 군데에서 막 아메마스 막 뛰쳐나옵니다. 그랬던 아메마스가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교차로 신호 위반 및 제한 속도 시속 50km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고기들의 이동도 많아졌고 또 잘 잡히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 동방관 사장님 히로유키상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때 저는 아메마스 얼굴을 잘 못 보고 왔는데, 아무튼 그만큼 아메마스가 많은데 지금은 상당히 좀 적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시즌은 5월하고 6월, 이때가 가장 최고의 시즌.
때 그때 가시면 되는데 성수기야 비싸요. 그렇게 해서 아카노수, 아메마스, 그리고 아카노수 이런 데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는 관광. 교차로 신호위반 및 관광. 제한 속도 시속 30km 단속이 있습니다. 뭐 이제 배를 타고서 마리모, 마리모라고 해서 이제 녹색으로 된 동글동글한 애들인데 이 마리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리모로. 그래서 마리모 섬에 가면은 감속하세요. 그것도 볼 수 있고 배값이 비싸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때 아카노수가 물이 많아가지고 배를 타고서 배의 위에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을 봤는데 굉장히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배값이 꽤 비쌌던 것 같아요. 30만원 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건 아니었고 북해도 플라이 낚시, 그러니까 일본 플라이 낚시가 우리나라 예보 보듯이 날씨도 잘 확인하고 일정을 잡으셔야 돼요. 예전에 저는 분명히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엄청 내려서 5일 동안 낚시하는데 3일이 비가 왔습니다. 이틀만 낚시를 했어요. 와, 그랬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일본 이제 쿠시로 말고 이제 전해줘 두 번 그러니까 다른 한 군데는 오비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비로 공항 그 직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항으로 타고 와가지고 오비로 내려서 오비로가 공항하고 이 포인트 낚시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30분?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렌탈 해가지고 낚시 장소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좋았고 거기가 이제 도카치강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AI로 검색해보시면 쭉 나와요. 요즘에 하도 잘 돼 있어 AI가. AI가 또 어떻게 검색하냐면 내가 지금 북해도 홋카이도로 낚시 가려고 한다 가는데 여행 경비랑 해서 낚시할 수 있는 장소와 여행 경비 알려줘. 그러면 쭉 나와요. 챗GPT에다가 딱 넣으시면 진짜 잘 나옵니다. 챗GPT 사용법은 여러분 다 아시죠? 챗GPT의 가장 큰 사용법의 팁은 페르소나가 뜻이 가면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어떠하게 해서 그거를 나는 정보를 얻고 싶다 이렇게 써시면 챗GPT가 다 알려주고 챗GPT 사용법은 챗GPT.com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은 뭐 저거죠 저기 구글 아이디 있으시면 대부분 다 가입이 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챗GPT도 이제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이제 사용이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로 넘어가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챗GPT에 물어보시면 저보다 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국내 계류가 지금 장마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또 그 개체수도 많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다가 뭐 낚시하시는 분들 몰리면은 뭐 잡기도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니 일본을 아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출근길에 뭐 혼자 이렇게 한번 떠들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컨텐츠들 30분, 40분짜리 컨텐츠들을 그냥 틀어놓고 뭐 다른 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 혹시나 뭐 약간 거슬리는 내용이나 그리고 또 충분하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